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60년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시대에 초대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들이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죠.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말씀으로 혼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들이 생겨서 나는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시되고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생겨났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고난과 힘듦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와 또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분열과 반목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선동하고 힘자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함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고독합니다. 성도들은 많이 서로 모이는데 서로 내면의 아픔과 갈등이 가득 차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다라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한국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모임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면서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반기독교 세력이 증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힘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휘장을 잘못 들추어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죄를 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오직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라는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소에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속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사장의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지는 내적 정결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외적인 정결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도 깨끗해지고 외적으로도 정결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려 하지만 너무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원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킨데 어떤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다가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통해서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려움의 순간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두려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만이 믿음의 소망을 뚝심 있게 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뚝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뚝심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믿음의 뚝심을 가지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외치라는 의미입니다. 외치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외치며 살아가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어려움의 순간에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따라갑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아니요, 오늘 로마 핍박 속에서 고린도 교회나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분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했고 어떤 것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예배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기쁨이 언제인가? 예배의 마지막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신앙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만남이 언제인가?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기억이 언제인가?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만난 지가 언제이냐? 나는 까마득하다.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기쁨으로 만났냐? 그 시간을 회복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은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너를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힘은 내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놀라운 시간이고,
그 가정 그 시간이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순간이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혼탁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서로 반목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가?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 우리의 흩어진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왜요? 그래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영적 힘이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로마 정부의 공격과 수많은 사람의 비난에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영적 힘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작불에는 장작이 잘 타지만 아무리 잘 타는 장작을 따로 놔두면 결국 연기밖에, 그스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공동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혼자 있으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서 있으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교제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숨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나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그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정의 공동체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야만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풀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따라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육체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선동하기를 좋아하고 은혜가 없으면 힘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세요. 형제들아, 본문을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고 넓은 마음이 없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많은 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그 책임을 꼭 목회자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성도에게 돌립니다. 나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나는 목사님이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격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도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보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은 위로와 사랑과 격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여지는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을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일에서 만남이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참 모임이라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힘은 모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에 유대교를 믿을 때는 회당에서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당 예배뿐 아니라 그 모임 외에 수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그 모임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모여서 기뻐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야,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를 계속 가고 싶을 때, 성도들을 계속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처음에는 회당 예배뿐 아니라 많은 모임들에 대해서 기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나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다시 빠지게 되면서 모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수요예배도 필요 없고 금요기도에도 필요 없어, 그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날이 가까웠으니 계속적으로 모임에, 영적 모임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모여서, 사랑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모임을 폐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것이죠. 모임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기쁨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모임들이 없으면 그것은 이익 집단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동맥경화라는 질병, 이것은 육류가 과다 섭취되는 질병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 부족하거나 육류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공동체가 와야 되는 힘은 모이기를 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개모임하고 침묵해 하는 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 모임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공동체의 새 힘을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위로하고 축복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위로하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입술을 회복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그 모임을 영적 모임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두려운 마음들을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만남도 어려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게 교회 갈 필요 없구나. 이렇게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 괜찮네 하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빠진다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차이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부모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영적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힘들더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안부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우리 에덴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모여지고 싶은 교회, 다시 행복을 나누고 싶은 교회, 네 탓이고 내 탓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축복된 길입니다.